스누트칸 라이트 23강 2번 들어갑시다.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자, 이글도 단락을 미리 얘기를 하면 얘가 이제 메인이다. 메인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내용적으로는 별로 어렵지가 않다. 그 빠르게 볼게. The best piece of advice. 최고의 조언은 이거는 뭐 추상명사니까 이렇게 불가사명사니까 이렇게 썼지. 물론 advice가 나중에 보면 그 가산으로 쓰일 때도 있다. 그건 뭐 다음에 나왔을 때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최고의 조언은 we got 명명동 관계사지 여기 빠졌다. 우리가 가지는 최고의 조언이야. 뭐 할 때 embarking on our hobby farm. 우리의 취미 농장. 그러니까 주말 농장을 착수할 때 시작할 때 우리가 가지는 그 최고의 조언은 해서 이제 동사가 was라는 거지. start small. 작게 시작해라. 그리고 don't overwhelm yourself 해야 되겠지. 이게 명령문인데 명령문의 주어는 누구야? 너잖아. 너. you잖아. 그러니까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yourself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don't overwhelm. 질리게 하지 마라. 압도시키지 마라 이거야. 너 자신을 질리게 하지 마라. 작게 시작하고 질리게 하지 마라. 응? 자, 그리고 이렇게 착수할 때 할 때 이게 부사절이잖아. 부사절에 갑자기 ing가 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주어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you are이 생략된 케이스지. 그래서 네가 그러니까 너의 주말 농장을 막 시작하고 있을 때 그 최고의 조언이 작게 시작하고 널 질리게 하지 마라. 그치? 그거였다. 자, 계속 들어간다. 구체적인 진술. There are countries stories.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folks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해놓고 이제 관계사 들어갔지? Move to the country. 시골로 이주해서 buy a flock of sheep. 한때 양과 몇몇 말들을 사고 그리고 한 무더기에 닭들을 주문하고 그리고 유기농 정원을 시작합니다. 응? 자, 이렇게 이주하자마자 많은 그런 가축들을 사고 그리고 유기농장도 시작한대. 그리고 이 only 나오잖아. 이 only to가 결과야.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결과다. 그래서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니? To exhaust their economic and physical resources. 그들의 경제적이고 어떤 신체적인 자원들을 모두 고갈시키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네. 어떤 먼저 이제 구체적인 진술에 있어서 주말 농장을 사용할 때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을 제기했어. 자, 어법적으로 보면 only to, 결국 뭐뭐하다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결과로 해석한다. 자, 너희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거야. 이그저스 이거 병렬로 보면 안 되나요? 이렇게 동사 병렬. 여기서 병렬 처리가 왔잖니. A. 이주했다. 그 다음 B. 양떼 말들 샀다. 그리고 닭무리 주문했다. 그 다음에 시작했다. 그 다음에 E.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왜냐하면 여기가 엔드가 있잖아. 보통 이렇게 병렬 처리를 할 때 A, B, C 해놓고 이제 맨 마지막 오는 거 앞에 end 치고 D 때리잖니. 여기다가 갑자기 E 이렇게 오지는 않는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결과로 해석합니다. 자, 계속 갈게. It's much easier. 해놓고 이거는 가주어. 그러면 진주어는 to 이하인데 이 안에 이제 비교급 강조부사 왔지? 자, 그건 훨씬 더 쉽습니다. 뭐가? Start small. 작게 시작해서 Grow into your comfort level. 네가 좀 편안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성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에 작게 시작해가지고 좀 너가 편안해하는 수준에서 조금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는 거야. 뭐보다? To go all out.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집어넣고 투자해서 그리고 try to keep up. 그것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제에 대한 부분이지. 작게 시작해서 너가 좀 편안해하는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 이게 바로 주제잖니. 자, 그런데 이것이 is the key benefit. 주요한 혜택입니다. 주말 농장의 주요한 혜택입니다. 이게 딱 떨어지게 이제 문장 넣기 딱 나올 수 있지. this 딱 빼놓고. 그럼 this가 가리키는 게 뭔데? this가 가리키는 게 바로 이거잖아.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서 네가 편안해하는 수준 안에서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것. 이게 바로 주요한 혜택이라는 거야. 자, since you aren't pressured. 네가 압박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하도록? 그것을 수익을 내도록. 이거는 이제 오형식 동사지 make. 목적어 목적 보니까 당연히 profitable이 나와야 된다.
자, 그것이 수익을 내라고, 수익을 만들어 내라고 압박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익을 내라고 압박을 받지 않으니까, you have room. 너는 어떤 공간,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여지? 그 탐살. 너가 새로 이주한 곳을 좀 탐살 그런 여지가 있고, 그리고 너의 농장으로 성장할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응? 충분한 이런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처음부터 몰빵하지 말고, 작게 시작해서 너의 능력에 맞춰서 조금씩 성장해라. 그지? 그게 바로 이 글의 주제였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어떻게 돼? Yourself to exist, 그 다음 profitable. 답은 3번이었다. 그래서 변형 문제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이 추천할 때는, 자, 이 문장 넣기, 괜찮아. 문장 넣기. 이 부분 꼭좀 체크했으면 좋겠고. 만약 빈칸으로 나온다 하면, 뭐, 이 주제라고 했던 부분, 이 부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하겠다. 그 외적으로 뭐, 어법으로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글은 아니었다고 하겠다. 어법은 아까 선생님이 언급한 부분, 요 부분과 요 부분 정도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서, 시험을 대비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2번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